배고파요. 스님 밥 주세요.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요? 예. 뭐 했는데 오늘? 오늘 이렇게 채소 씻고요. 계곡에 가가지고요. 물 있잖아요.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예, 했어요. 예. 하긴 했어. 예. 일단 요거 요거 일단 예. 갖고 계세요. 근데 예. 오늘 호박 좀 볶았다. 하도 예. 날씨가 추워가지고 예. 생걸로 호박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예. 좀 기다려요. 예. 젓가락 하나가 설거지 하다가 젓가락 하나 혹시 떠내려 보내놓고 다른 젓가락 하나 주워온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젓가락이 없는데? 없어요. 일단 하나 예. 잡아봐요. 예. 호박죽 끓여왔는데 요거 있잖아. 잠깐만. 어디 갔노? 오늘의 메뉴가 뭐냐면 오늘의 메뉴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짜자자잔 짠 그러니까 오늘 말이라 응? 신선생이 겨울에 우리 집에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거든 나도 예. 호박죽을 응? 한 그릇을 이렇게 넣고 호박죽 한 그릇에다가요 이래갖고 이제 여기다가 응? 당감, 응? 딸기, 그다음에 요거는 키위, 예. 키위도 좀 넣고 그리고 요거 망고, 응? 망고 넣고 또 이거 뭐야? 응? 사과하고. 아보카도하고 살과 사과하고 이래가지고 이래 넣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셔요. 맛있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갈식을 하니까 그 된 것만 먹으니까 조금 사람들도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망고 다 넣고요. 나는 신선생 망고 좀 더 줄까? 예. 아보카도 예. 그다음에 사과. 나는 사과 좋아하는데 사과 내가 먹고 에 이것도 다 나누자고 딸기하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그릇 했어요 한 그릇 했죠 그래갖고 이제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그래, 요거 이제 차니까, 예. 딸기 그 호박죽이 좀 따뜻하잖아요. 예. 그 속에 퐁당 들어갔어. 약간 연기 나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말이라. 이게 옛날로 말하면 단팥죽 같은 거거든. 요렇게 해갖고. 어때요? 맛있어요. 사라지고 이거 이것도 호박 있더라 밭에 살짝 볶았어. 나 여기 가을동에서 뭐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리안이야? 두리안 더 있었으면 좋겠어? 두리안 없어요. 예.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살짝 조금 아주 추울 때 꽁꽁 얼었잖아요. 예. 방 안에 있는 그 뭐야 그 걸레도 다 꽁꽁 얼었으니까 얼마나 춥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다가 사과를 더 넣고 싶네. 예. 해마다 늙은 호박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 못해갖고 버렸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늙은 호박을 잘 해가지고 먹게 되네요. 여기다가 팥죽 같은 거 있잖아. 네. 그거 해서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예. 그냥 누구나 다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다 공부하고 있는 수행처요. 각자 있는 곳이. 예. 그렇잖아요. 예. 본인들이 이제 황정에 막 처하니까 막 거기에 아 벗어나고자 하고 힘들어하는데 기실 그 속에는 다 이제 결국은 최고의 그 깨달음을 향해서 가기 위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라. 호박 과일 수프라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고 제목을 지을까요? 과일 호박죽이라고 이름을. 과일 호박죽? 예. 죽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요. 과일 호박죽을 이렇게. 죽은 건네기가 없어야 되는데 그건 건네기가 많잖아. 예. 호박죽에 과일이 들어갔으니까 과일 호박죽이라고 하면 되겠네. 안 맞네 명칭이. 그래요? 과일마다의 그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한 가지 아니고 골고루 이제 좋아하는 과일들을 하면은 과일식 하는데 별 뭐 오시기 전에 몇 킬로였죠? 50? 우리 집 오실 때 몇 킬로로 오신 거예요? 한 55킬로 정도를. 그럼 여기 오셔가지고 7킬로가 늘은 거예요. 예. 1도 많고 그랬는데 어째서 살이 찌는지 모르겠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좀 많이 먹게 되겠네. 그래가지고 살이 찌는 것 같네. 많이 먹어봤자 뭐 과일밖에 없는데. 그 앞전에는 좀 국수 같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12월 들어서 이제 호박, 늙은 호박을 죽을 해가지고 그 과일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네. 예. 우동이나 국수 생각이 안 나죠? 다른 게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 전에 일 많이 할 때, 노동 많이 할 때 맥주하고 막걸리 같은 거 한 번씩 먹었거든요. 그것도 싹 사라져버렸네. 머릿속에서. 예. 여기 죽을 조금 더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나는 가위를 더 좀 넣어서 먹고 싶은데. 예. 나는 생배추하고 예. 나는 생배추하고 과일이 예. 더 먹고 싶어요. 예. 평상시에 저는 채를 워낙에 좋아해 놓으니까 이렇게 과일식을 해도 야채는 진짜 안 되겠더라. 다른 거 몰라도 야채는 예. 먹어야겠다. 안 되겠어요? 조금. 예. 그래. 고소하다. 저는 이게 맛있네요. 그래요? 예. 또 있는데 나를 더 먹어야 돼. 살아. 부족해. 신선한 사과 좀 더 드릴까요? 어때요? 됐어요? 됐어요? 예. 배추가 조금 얼었는 것 같네요. 예. 그게 이게 이제 겨울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래 먹는 게라. 갖다 드릴까? 예. 더 드실 거예요? 예. 콩나물 볶아놓은 거 더. 필요한 만큼 드릴게요. 네, 됐어요. 그 정도는. 예. 네. 양료도 다 주고요. 요거 딱 하나 남겨놨는데 요거 하나 조금 남은 거. 이거 먹으면 끝이에요. 없어요. 좀 미안한 마음 없어요 저한테. 편안한 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맛있는 기리밥 한번 못 해먹고 기리죽 한번 끓여 먹었네. 진짜 푸덕 톡톡 튀면서 맛있거든요 기리와. 네. 응? 배추 다 어디 갔지? 혹시 내가 먹었어요? 네. 배추. 아니 안 먹었는데. 왜 없냐고 배추가. 혼자 다 드셨죠. 설마. 전 이거 먹었는데. 진짜? 예. 나 혼자 다 먹었나? 다 먹었죠. 마지막에 사과 반개 또 넣었어.
죽을 좀 더 먹을까요? 더 드실래요? 예. 춘 선생님 이렇게 많이 먹고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살이 찐 거예요. 지금 세 그릇째 먹고 있죠? 예. 아. 춘 선생님 그러니까 살이 찐 거라니까? 하루아침에 살 찌는 게 아니야. 살은 절대 결코 결단코. 신 선생님 죽 한 냄이 끓이잖아요. 신 선생님 다 먹잖아 거의. 나는 죽 작은 거 하나 한 수 나 하나에다가 가열면 난 끝이라니까. 맞죠? 아, 그래 제가 소처럼 먹네요. 손은 살이라도 많이 찌지. 신 선생은 살쪄봐서 겨우 뭐 얼마나 찍었어? 그 먹은 게 다 어디로 가요? 먹은 게? 어. 아 이렇게 어깨 근육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어깨 근육이 살이 통통하게 쪘거든요. 살이 쪘어요 어깨가? 예. 많이 드세요. 승주가 말이야 과식할 때 오셨으면 신선생은 100kg 나가게 될걸?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착착 해내는데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음식을. 응? 별거 아닌 거지. 아무거나 안 해도 맛있잖아요. 예. 인정? 예. 우린 손톱 밑에다 딱 미원을 넣어놔. 그래서 움직이면 만지면 맛있어져 저절로. 응? 맞잖아요. 죽도 맛있고 다 맛있잖아요. 예, 성주스님이 해주는 거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이처럼 거짓말 치지 말고요. 아, 맛있어. 야. 고소한데? 아보카도가. 신 선생님, 예. 죽 끓이면요 보통 네 그릇 드세요. 네 그릇. 그 맞죠? 거짓말 아닙니다. 많이 먹을 때 한 다섯 그릇 정도 먹습니다. 웬만한 한 5, 10인분 그릇 냄비 있잖아요. 혼자 다 먹어요. 진짜 먹방해도 되는 사람이라. 근데 그렇게 잘 드시는 분이 음식을 딱 가열만 절제한다는 게 그건 참 대단한 일이지. 죽을 한 그릇만 더 먹어야지. 에? 그럼 몇 그릇째인데? 지금 네 그릇째요. 다섯 그릇째 아니라? 네 그릇째입니다. 네 그릇째라고? 예. 아니 배에 뭐 친 선생님이 한 명 더 들어 계시나? 뭐 이거 오늘? 응? 너무 맛있게 내가 만들었나? 예, 맛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맛있는 호박죽입니다. 이것도 마주 갖다 드려야 되겠다. 마주 드려야 되겠다, 이것도. 에? 예. 난 살다 이렇게 잘 먹는 사람 난 내 태어나서 처음 봤다. 아니, 나 진짜라니까. 이것도 호박도 큰 거 하나인데 다 먹었잖아. 웬만하면 하면 없다니까. 개눈 감추듯이 사라져요. 개눈 감추듯이. 나 이거 어쩌지 싶어.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나는
나는 무 하나 더 갖다 먹을란다. 우리 진짜 뭐 나는 이 죽 끓이면은요 내일까지는 좀 먹을 거라고 내가 좀 희망을 가졌거든요. 필요 없어요. 희망 같은 건 필요 없고요. 끓이다 하면은요 뭐 이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한 때로서 끝납니다. 저는요 무 가져왔습니다. 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 배추 이런 종류 야채. 나는 이런 거 없으면, 예. 이게 좀, 맛있어요. 아, 달콤하고 부드럽고요. 아주 맛도 최고예요. 최고. 정말 맛있어요. 진짜? 예. 그래, 좀 늦게 오길 잘했네. 하시겠을 때 됐으면 난리 났을 텐데. 제가 먹어본 호박 중에서요, 호박죽 중에서 가장 맛있어요. 진짜요? 난 왜 이런 걸 잘하지, 이렇게? 저는 호박죽 한 그릇에 과일 한 그릇, 그 다음 무, 배추 한 그릇, 이렇게 먹었죠. 아니야. 신선장 호박죽 다섯 그릇. 맞잖아. 아니, 이제 네 그릇짜리 아닙니까? 네 그릇째예요? 다섯 그릇째 같은 건데? 그래. 한 그릇 더 먹으면 다섯 그릇 아이가. 그래? 한 그릇 더 드실래요? 예. 에? 에? 아이가 소째를 주세요, 소째로. 소째를 먹겠습니다. 이거? 예. 아이가. 나 먹겠다고. 아, 난 진짜 질렸다. 드세요. 예. 뭐 맨날 해마다 소쩌로 드셨는데 뭐. 이거 빨리 한 그릇 끓였거든요. 나 한 그릇 빼고 다 드신 거예요. 예. 맛있어요. 죽 좀 더 드릴까요? 아니요. 난 아무리 많이 먹는다 그래도 저도 한 그릇 지금 다 했잖아 뚝딱. 저 그래 많이 못 먹어요 저는.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먹지. 야채 종류 있지. 그런 거는 막 엄청 많이 먹는 야채 같은 거 그런 거. 집에 소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어? 소가 살도 안 찌는 소리, 베리한 소 누가 키운답니까? 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말도 잘한다. 뭐, 일을 뭐. 아, 하기사. 밥을 안 해 먹으니까 설거지는 물 쓰는 일이 없어요. 딱 물 갖고 오면은 양치하는 물. 그 다음에 이제 씻는 거, 샤워. 예. 어, 솔직히 배 아주 안 불러요? 이거 다 안 먹으면 맛있잖아요. 배부를 것 같네요. 우와! 항복. 항복. 이래 많이 드십니다. 맛있다. 예. 오늘 죽 끓인 거 제가 80%는 제가 먹었죠? 90%. 90%요? 이 솥 하나를 다 드신 거예요, 혼자서. 예. 나, 내 바로 끓여서 반 내가 먹었네. 반. 과일 넣고, 그 한 가득 만들어서 나 한 걸 먹었잖아. 이거 좀 잘라야 되네요. 왜요? 여기. 뭐 흙 있어요? 예. 흙 있네? 벌레가 먹어서 그렇구나.
주 선생님의 큰 예. 호박 하나 다 드신 겁니다. 큰 호박 하나하고 파란 호박 하나하고 두 개를 다 드신 거예요. 아, 그럼 이제 호박 없습니까, 이렇게? 호박 다섯, 일곱 개 있었는데, 큰 호박 하루에 한 개씩 해갖고 신선생님 다 드시고, 호박 작은 거 하나 남았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좀 온다네. 손님들한테 호박죽 한번 끓여주려고. 아무리 큰 호박도 신선생님 앞에서는 딱 한 끼, 한 끼거리밖에 안 돼. 예, 맞아요. 딱 한 끼거리. 그냥 소라니까요, 소. 그냥 소 한 마리. 예? 아무리 과일이 많이, 뭐, 몇 박스 갖다 놔요? 지금 23만원어치 내가 과일 사다 놨는데, 그거 한 2, 3일이면 없어요. 예. 그걸 누가 믿냐고, 누가. 그렇게 소처럼 많이 무는 거를. 어? 아니, 지금 나무 좀 잘라놓고 있잖아요. 물 좀 떠오고, 뭐, 그게 전부거든, 하루 일과가. 어쩔 땐 내가 물어본다니까. 오늘 밥값 했냐고. 밥값보다요, 과일값이 더 비싸거든요. 맞죠? 예, 맞아요. 인정해요? 예. 다른 한 포대 살면, 5만원 사면은, 한 대 너 끈이 먹고도 남는다. 응? 과일을 생각을 해봐, 과일을. 과일 얼마째 샀는가, 올해, 이번 달에. 그럼 다 끝나는 거야. 수십만 원 들었지요? 저 먹여 살린다고요? 수십만 원만 들어요. 거의 돈 백만 원 들었어요. 그, 저 곡식 팔아갖고요. 과일하고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풀어놓고 없으면 안 되고, 공부는 공부만 못하면, 당신은 다 먹었습니다. 머리 접었고 여기서 죽어야 돼. 뭐야? 얼리 가지도 못해. 여기 접었고서 딱 머리 접었고 코 바꿔서 가야 돼 그냥. 예. 공부 못 이루면. 아 너무 맛있습니다 호박식이요. 아. 이제 다음 주에 손님들이 오지요. 응. 그때 우리 성주 스님께서 만드신 호박죽을 먹어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최고의 맛을 느낄 겁니다. 근데 신선생. 예. 왜 이렇게 발빨이 좋아졌어, 갑자기? 어? 머리. 호박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니,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말빨이 장난 아닌데, 지금. 그럼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나한테? 어? 지금 뭐. 호박죽 없죠? 오늘은 이게 땡입니다. 지금 말빨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 아이고, 한 속 다 먹어? 야, 나 진짜 죽었다, 죽었어, 완전. 아이고, 뭐야? 나 진짜 죽었다. 나 진짜 죽었다. 쓰러 죽어.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쓰러 죽어. 괜찮아요. 쓰러져 죽는 줄 알았네. 이 호박, 이거, 볶아놓은 호박은 어쩌고. 맞아, 다 먹어야지. 아, 이거라도 아껴놔야지. 나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이거는 춤에 아껴놔야겠습니다, 내가. 식량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내 식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졌습니다, 졌어. 왜요? 그건 또 왜 들고 있어요? 아니, 그것까지 탐을 내나? 저요? 내 신경이네, 이거는. 어, 내 신경을 탐을 내냐고. 이거는 내가 피피게 해가지고 마저 먹어야지. 아휴, 덕분에. 어쨌든, 오늘 추운 겨울에 아주, 정말로 영하권에, 영하 7, 8도의 추위에 우리가 이제, 호박죽을 이렇게 맛있게 한 솥을 신선생이 다 드셨습니다. 신선생, 뭐 배가 좀 많이 부르고. 배불러요. 덥다시고 배부르죠? 예. 예. 모두 구독자분 덕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승조. 신선생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